네, 한동현 배신 뉴스입니다. 최현적이던 구제역 돼지 살처분이 발생 지역 전체 돼지를 매몰하는 것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추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주변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은 오늘 새벽까지 구제역 발생 농장의 돼지 2,047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지난 4일 구제역 발병 이후 매일 서너 마리씩 의심 정상 돼지가 나온 데다 지난 8일에는 바로 옆 돈사에서 23마리가 의심 정상을 보여 추가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우재료 사유 농가를 봤을 경우에 하루라도 빨리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동시도 지난 8일 발병 농장에서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돼지 857마리를 모두 매몰 처리했습니다. 추가 예방접종을 했지만 구제역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같은 전면 살처분은 백신 항체 형성률이 높게 나와도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일선 현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안동시는 발생 농장 주변 도로까지도 전면 소독에 나섰습니다. 소득은 도로와 이웃 마을로도 확대됩니다. 혹여나 그 도로에 바이러스가 잠존했을 경우 이동하는 차량 이외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까지도 방역이나 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전보다 확산 속도가 더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에서 3만 도의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2010년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축산 농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